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교육 대전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리는 데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달도 되고 해서 국내 총판정 나이티넷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보이는 다림의 아이 스튜디오는 좀 더 편하고 쉽고 간단하고 또 교실에 쓰고 있는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출력 화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줌이 나와도 되고 지금 이게 제 노트북인데 노트북에는 이제 PPT나 여러분 작동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비대면 학생이 없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여기다 놓고 출력 화면 이렇게 놓으면서 제가 이 PPT 쪽으로 가면은 PPT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PPT가 커지는 거죠. 여기 이제 자막이 지금 있는 자막 가이드를 사면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새로운 강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공지능 전자동 방송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자동 방송실. 전부 지금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인공지능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그렇게 하면 KBS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된다. 여러분 강의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싸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장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엄청난 MOOC 강의 제작이나 이런 경비 또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 이것을 다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거에서 만약 제가 이 화면이 또 이 화면이 좀 작다 그러면은 여기서 즉시 그 조금 더 키워주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키워지기도 하고 또 이 화면이 여기에서 만약 제가 이제 조금 가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카메라로 옮기지 않아도 장면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편안하게 하는 장치, 그것이 이 아이스가 되겠는데 이 장치를 강의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은 세팅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고 포인트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인공지능 전자동 방송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전자동, 무엇이 전자동이냐, 강의할 때 PD들이 하는 작업 스위칭, 컨텐츠 바꾸고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평상시 강의하듯이 하면 된다. 즉 여기에 있는 이 PPT, 제가 이제 저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화면만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저 왼쪽 포인터가 왼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가 실시간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라이브가 된다. 그리고 줌이나 이런 것과 함께 연동해서 비대면 학생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 셀프 방송국, 전자동의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크로마키가 없어도 될 수 있다. 그죠? 아주 고화질로 크로마키 없어도 이것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카메라, 스크린, 파일, 줌, 이 모든 것이 입력이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다가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인다면 카메라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이죠. 이게 보인다거나 또 뭐 어떤 이제 글씨를 보인다거나 화면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이것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여러 가지다. 지금 스위처 믹서를 쓰면은 입력을 막 여러 가지 하려면은 굉장히 비싼 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스위처 믹서 효과가 되는 거지 효과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주거나 또 장면을 키우거나 이런 것이 전부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D 효과기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하게 되면은 이 장면이 넘어가면서 아주 그 멋있는 지미집 화면처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쓱 변하면서 간다거나 이게 카메라를 이렇게 쭉 가면서 바꾸는 거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치, 그런 것이 효과가 된다.
실시간으로 합성, 지금 A 카메라와 선생님과 자료가 합성되어 있죠. 이 합성돼서 애니메이션 된다. 이것이 되고, 지금 이렇게 장면을 전환시키고 언제 바꾸고 하는 것을 다 자동 PD, PD 없이도 자동으로 된다. 아, 그리고 여기 자막이 있어서, 그 자막이 아주 멋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자막을 제가 이제 보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자막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 자막 안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주고서 간다 이런 것도 되고, 또 이런 자막도 넣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거를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아, 이와 같은 자막은 자막기에서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는 자막을 멋지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장치, 또 여기에 PPT가 빌트인 오퍼레이션이 돼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넣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의 노트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자막이 나오게 되고, 오디오들을 스피커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음악을 이렇게 낸다.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가는 거죠. 이런 여러 채널의 오디오 믹서가 빌트인 됐고,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줌이나 유튜브로 다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장면이 나가게 되게 됩니다. 아, 특별히 여기서 크로마키는 MBC에 썼던 그 크로마키 그대로, 또 그 TV조선의 방송사에 쓰는 정말로 그 방송급 전문 크로마키입니다. 여기 있는 크로마키는 방송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시간 그 이 크로마키가 없는 교실에서, 이제 그린이 없는 데서도 이런 것이 이제 다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오디오를 잠깐 너무 키워놨기 때문에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되고, 또 가상 카메라의 자동 트래킹이 된다. 그 무슨 소리냐면, 이 그 트랙리스라는 것이 이제 그 카메라가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건데, 아까 보인 것처럼 쓱 들어가면서 트랙리스로 움직이는 거, 센서가 없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주 비싼 굉장히 고가의 센서를 쓰지 않아도 이게 된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 장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과 자료가 같이 있는 것을, 그리고 줌으로 복원한 걸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양방향으로 줌을 통해서 혹은 이제 여러 팀뷰어,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구글 이런 걸 통해서 바이덕션이 된다. 또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런 데 되는 스마트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 온라인 강의 장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노트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노트북으로 되는 버전과, 그 다음에 전자 교탁 안에 다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이제 USB만 가져오거나 노트북만 가져오면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또 이제 K-12 같이 선생님 교실에 있는 경우, 교실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선생님께 서서 학생들이 다 보이게 이 각도 조절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 높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교실용 방송국이 되고, 또 전자 칠판으로 되는, 이제 전자교탁 프로젝터에서 할 때죠. 전자 칠판으로 되는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노트북으로 되는 지금 버전은 이렇게 이제 기왕이면 노트북 한 두 개 있으면 줌으로도 나오고 출력으로도 되고 하니까, 두 개 정도의 모니터 작은 걸 붙이고 PTG 카메라와 오디오 믹서를 넣어서 전문가처럼 하게 되는데, 자, 이 아이스튜디오의 특징은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 방송국이니까, 방송국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스튜디오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가기 위해서 이 소위 가상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실제 이런 뭐 프린팅을 하고 이렇게 놓지 않아도 이게 세트를 그래픽으로 한다. 두 번째는 이 아까인 것은 지미집이 자동으로 되죠. 카메라가 하나지만 지금 여러 개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지미집으로 가서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 배경하기 합한다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 장면, 또 이 장면,
또 이 장면 이렇게 해서 하나 가지고도 지금 풀스크린까지 나가니까 요것만 쿨로 나가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 장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동 지미집의 카메라, 가상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 하나죠.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다음 이 전자 칠판, 여기 있는 걸 칠판인데 여기다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쓰는 것들 중에서 이 장면을 바꾸는 거 갖고 있지. 이렇게 스위칭을 하거나 PPT로 오거나 어떻게 글씨로 가거나 화면 캡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전자 칠판에 보인 스위칭인데, 실제 전자 칠판 사서 보시면 그 스위칭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HDMI를 넣고 또 그림을 그릴 때 바꾸지만 여기서는 아주 드로잉과 펜을 쉽게 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방송국 하면 앞에 PD, MD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강사와 선생님이 주관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장비 운영자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은 획기적인 거죠.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방식이 이제 되게 됩니다. 지금 보인 것처럼 이 장치는 이제 그 교실을 만드는 방법, 전자칠판을 조정하는 방법, 가상 카메라를 놓는 방법, 자동으로 되는 이런 것이 다 되고, 지금은 이제 그린이 없어도 멋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가상 교실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 카메라 있는 것 같은 액션이 인공지능 자동 PD가 작동하는 VR 수업으로, 대면 수업도, 몰입 수업으로, 자동 온라인 수업도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되는 이제 온라인 스튜디오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인 스마트 온라인 스튜디오다. 이 장치는 지금 이 메뉴가 이 네 개의 스크린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데, 선생님과 칠판, 선생님이 자꾸 칠판이 큰 거, 칠판만 큰 거, 이것이 자동으로 되고, 여기 올라가는 가상 전자 칠판에 붙이는 것은 미리 여기다 정의만 하면 이것이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강의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AR 모드 크로마키 없이도 이런 믹서, 특수효과 믹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스위처 믹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 절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장치를 가지고 교탁에 넣게 되면 선생님은 그냥 일반 TV를 놓고 수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아까 설명한 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합성된 게 비대면으로 가고 또 이렇게 그 줌 학생이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방식에 의한 수업이 이제 돼서 이 트래킹 카메라, 아까 이제 실제 그 카메라를 따라가게 하면 선생님도 이렇게 다니셔도 아주 그 여기도 역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크로마키를 빼서 갖다 놓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가 줌이나 이런 걸 좋게 하기 위해서 4K 트래킹 카메라를 서포트합니다. 그 경우에 조금 더 고화질로 이제 강사 얼굴을 크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전신이 나올 때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교실을 저희는 이제 대면 교실하고 비대면 교실 하는 거, 즉 선생님 그냥 여기서 강의만 하면 여기에 학생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전자교탁을 쓰면서 파워포인트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면, 물론 여기다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센서를 주면 전자칠판이 되는데, 여기다 일반 강의를 하듯이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조금 가렸는데, 여기서 일반 강의를 하듯이 하면은 알아서 여기 화면이 합성돼서 나가는 거죠. 방송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 대면 교실은 더 몰입된 수업이 이제 이걸 보고 있고 학생들이 있게 되지만, 비대면 교실이 대면 교실보다 오히려 난 아니면 같은 게 내보내면 비대면에서 본 거나 대면에서 본 거나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이제 200, 300 모델이 있는데 300은 조금 씬이 더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되고 400은 더 다양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모델별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써서 선생님과 노트북이 합성돼서 나가게 하면 이 대형 강의실 같은 데는 아주 멋지게 스튜디오를 보일 수 있게 이제 된다는 것이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상교실 안에서
그 장면들을 만들고 자동 장면 전환이 되게 되고 그것이 스마트 PD 기능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수업을 이렇게 이걸로 전자교탁을 하게 되면 비대면 교실, 이걸 원격 교실이라고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 스마트 교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나가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노트북이 있고 PC 버전이 있고 전자칠판 방식이 있고 전자교탁이 있고 또 교실 안에는 스튜디오에 올인한 하이브리드 강의 장치가 존재하게 되고 이렇게 강의 교실들이 선생님이 강의하면 저절로 이렇게 합성된 화면 비대면이 나오니까 이것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강의 교실 즉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하는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폼 모든 수업은 다 클라우드로 혹은 MOOC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소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실이 바뀌고 학교가 바뀐다. 지금까지 200년 동안 사용된 칠판이라는 개념의 교실에서 이제 VR 칠판을 쓰는 교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세상으로 들어오는 스마트 교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이 된다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